네, 봄날 파릇파릇한 정말 새싹처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조달청이 인정한 새싹 기업입니다. 바로 델피노의 정태준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이 대표님인 건 알겠는데, 갖고 나오신 제품은 뭔지 모르겠어요. 오. 예, 네, 이게,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게 시계 같기도 하고, 예, 뭐, 올라서는 체중계 같기도 하고, 예, 이게 뭡니까? 아, 이거는 스마트폰 살균 충전기 CC존이라고 합니다. 오.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살균까지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열어서 충전하고 이렇게 닫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문이 열려요, 이렇게. 예. 아, 그렇죠. 아니, 문이 열리는 건 알겠는데, 네. 이게 살균까지 되는 예, 거예요? 예, 살균까지 됩니다. 아, 대단하네요. 야, 그러면 일단 저희가 판넬을 네. 보면서 함께 좀 바로 장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아,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바로 첫 번째, 일단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띠리링. 오! 공간 절약 깔끔한 디자인! 오. 예, 아. 저희가 지금은 네네. 이거를 이렇게 테이블에도 놓고 스탠드에도 걸었지만, 보통은 이렇게 벽에다가 바로 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보통 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전기를 이렇게 보통 꺼내 놓으면은 네네. 테이블도 놔야 되고, 또 사람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경우에 네. 자기 스마트폰을 가려가지고 네. 상당히 불안합니다. 저는 꼭 그 줄에 잘 걸려 넘어져요. 그러세요. 네. 이거를 벽에 걸어 놓으면은 그런 테이블도 필요 없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공간도 절약되고,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이고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네. 이게 그 어디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사실 안 보인다고요. 근데 벽걸이형이니까 맞아요. 아, 지금 충전이 얼마나 됐는지 예. 바로 확인할 예.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띠리링. 오! 오! 국내, 야, 약간 잘못 들었는데, 국내 최대 8A 충전 용량. 예. 아, 예. 전 약간 김일문선가요? 아닙니다. 좀 가려졌어. 이게. 실이 안 보여주시네? 예, 여기 이제 2A씩 네네. 총 8A에 충분한 전류량을 제공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큰 폰이나 작은 폰이나 네. 상관없이 잘 충전이 되고 또 서비스용 제품이기 때문에 잭마다 이렇게 퓨즈가 달려가지고 네. 안전장치도 잘 확보되어 있고 그런 제품입니다. 아니 왜 공공기관 같은 데 가면 얘기했는데 네. 좀 빨리빨리 충전이 안 돼가지고 답답했거든요. 예. 아 너무 답답해요. 네. 네. 그렇죠. 어떤 뭐 공공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 용량의 암페어를 이렇게 여러 개 나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충분하게 2A씩 총 8A를 제공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각 잭마다 예. 다 퓨즈를 넣어가지고 안전장치 화재 등도 잘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 예. 퓨즈 나왔네요. 퓨즈 네. 안전까지 네. 네, 책임지고 있고. 그러면은 뭐 국내 최대 용량이다. 네. 아 그럼 여기서 또 세 번째 거 봐야죠. 세 번째 네.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갑니다. 띠리링. 아 이거 무슨 기밀문서가 자꾸 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 충전 살균을 동시에. 예, 그렇습니다. 예. 스마트폰을 이제 보통 이렇게 뭐 어디 음식점이든 공공기관이든 가서 이제 맡길 경우에 네네. 그 스마트폰을 이제 충전을 하는데 뭐 남들이 다 쓰는 장소에 같이 놓고 그러면 입이 닿고 피부가 닿는데 굉장히 나쁘거든요. 근데 아. 저희는 위에다 살균기를 같이 달아가지고 국가에서 인증을 받아서 99.9% 살균을 동시에 해줍니다. 야, 충전하면서. 이게 예. 너무 좋은 게 제 딸이 진짜 올해 4살이 됐는데 오. 스마트폰은 그렇게 좋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변기보다 막 더 더럽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10배 더 더럽다 이런 방송 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충전도 되고 살균도 된다. 되니까. 그렇죠. 아, 이거 욕심 나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아, 그럼 지금 이게 불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살균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열면서 네. 닫을 때 불이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살균기가 작동하고 아하. 살균이 다 되면 이제 살균기는 자동으로 꺼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 네. 대단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 네. CC존. 네. 정말 이 획기적인. 예. 이 CC존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친구들하고 저녁에 네네.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다음 약실에서 전화를 했었는데 약이 없더라고요, 배터리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충전을 맡겼는데, 이걸 가져다가 뭐 주방 옆에 좀 더러운 데 이렇게 놓고 충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제 입으로 이렇게 댔는 건데, 너무 그때 이제 좀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살균도 하면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막상 만들고 나니까 이제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로 역시 이 새싹 기업으로 네. 인정받을 만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장점은 끝난 거죠? 아니요 이제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너무 많아요. 자 이제 또 기밀문서 또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이야. 저렴한 전기요금, 뛰어난 경제성. 네. 예, 이게 보통 이제 좀 크기가 있으니까 네네. 이게 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하시는 분이 아니, 있는데 아니 이건 100%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크게 그러니까 뭐 살균도 되고 충전도 되고 막 여러 개 다 꼽혀 있는데요. 네. 아닙니다. 여기 이제 살균기가 있는데 저희가 살균이 5분 이내에 99.9% 살균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살균이 끝나면은 살균기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전류 감지 장치가 있어서 네.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는 이제 전류가 잘 들어가지만 네네. 스마트폰이 충전이 안 될 때는 또 전류를 끊어져 가지고 네. 평상시에 이렇게 놨을 때는 거의 전류를 소모하지 않아서 월 전기료가 꽉 다 네 개 놓고 사용했을 때도 1,000원 미만에 아주 1,000원 예, 예. 야.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이거 진짜 대박 날 것 같고 네. 저랑 좀 친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도 집에 하나 주시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네. 야, 정말 CC존 대단합니다. 근데 그 제가 또 보니까 SNS나 이런 홈페이지 상에서 고객들 이미 써보신 고객분들의 이 입소문이나 후기가 별점 5개 대단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사용해본 우리 고객님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우리 실시전을. 제 말로 창피하지만 정말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이걸 뭐 만든 사람으로서 너무 고객님께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아무래도 또 이거를 사서 이제 서비스 해주시는 그런 뭐 기관이든 이런 데서는 살균만 저 충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살균까지 해주니까 약간 기억에 남아하고 아 저기서는 서비스를 잘 받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개콘 연습실에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아 우리 개그맨들이 네. 손이 좀 들었거든요. 네. 아 손이 좀 아니 그 들었다는 게 그게 아니라 하도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뭐 소품도 만지고 이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여기 있으니까 다들 얼굴에 병균이 사라진 듯한. 고마운 얼굴이 보여요. 고맙습니다. 네, 아, 제가 너무 감사하고 예. 조만간 네. 저희 집에 달아드릴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물러나 이 제품 이제 물러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예, 저희 살균 충전기 CC존을 뭐 사랑해 주신 고객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또 네. 오늘 이런 자리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또 다음 제품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 아쉽더라도 예. 여기에서 이만 안녕히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달청 네. 페이스북 라이브 리뷰쇼 벤처나라 X5 오늘이 첫 회인데요. 네. 우리 벤처나라에 등록된 우선 벤처 창업 제품들 두 번째에도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잠시 좀 기다리셨다가 저희가 조금 이따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